목말 부용아 나무 끄터리에서는 부용아 꽃이 피고 지고, 부용아란 말은 산 중에 있는 나무에 피어 있는 목련가에 속하는 하얀 꽃들입니다. 부용아 나무 끄터리에는 부용아 꽃이 피고 지고, 산 중에 발홍아비라 이웃 산 중에는 발홍학이라. 홍학이란 말은 빨갛게 피는 꽃 속에 그 꽃술이 많다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꽃도 그냥 이렇게 피는 거하고 안에 꽃술이 많은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작약꽃 같은 거, 한밭꽃 같은 거 산 중에 피는. 산 중에 홍학이 누 빨갛게 피는 꽃술이 발이라.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지고. 간호의 정무인이라 그 스님이 사는 토굴에 그 스님 만나러 갔더니구만 봄에 꽃이 피고 지는데 시내 집 가 시내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이 달려있는 그 토굴에 그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정무인이라 고요해서 사람은 없어. 스님은 온데간데 없다니. 분분개차락이라 스님이 없는 토굴에는 어지럽게 꽃이 질편하게 피었다 또 떨어지고 떨어졌다 피어놓고 스님 못 만나가니까 저 꽃 한 뿌리 캐가지고 내 정원에다 심어가지고 스님 보고 싶으면 그 꽃 내년에 또 볼까 이런 예언들이 많이 풍기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상식을 반대하는 쪽에서 도회합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꽃하고 도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금강경의 법신비상,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금강경이 비어버린 마음 속에서 그 법신의 모습이 대승보살의 보시지계 인욕 육바람을 통해서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질펀하게 현실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법신의 모습이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텅 비었다고 부정하지 말아라. 봄이 되면은 봄은 빛도 색깔도 없는데 이렇게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질펀한 것. 이것이 바로 법신의 세계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비어버린 쪽에서 묘의 살림살이가 묻어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불교의 어떤 금강경 경전 내용 속에서나 다른 염송 속에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내가 보면 전부 상식을 한번 확 뒤져보면 자기 아사인상 중생상 상식을 반대쪽으로 뒤져버리면은 바로 번뇌망상 우리 육신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이고 진리 모습이다. 이 육신을 떠나서 모양을 떠나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확 들어서 꽃이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상합도 이게 그냥 선사들이 저렇게 진 시가 아니죠. 다음에 나오는 시는 경어스님이 저 갑산 강계 남포 그 말년에 경어스님이 63살에 저 갑산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 말년에 갑산에 가시려고 충청도 그 간월 저 간월암에 아니 간월암에라 천장사에 들렸을 적에 그때 경원스님이 무슨 살인을 했냐 아니 해가지고 피해다는 그런 신분이었어. 피해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상자들이 자꾸 뭐 무슨 뭐 스님이 뭐 이상한 소문이 들린데 참말로 동주 3위를 죽였습니까 뭐 이런 의심을 받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도인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하지만 밑에 상자들이 자기를 몰라주니까 천장암에 망군 스님이 38살 때 천장암에 들려가지고 후사를 부탁을 하죠. 월면인 망고 월면은 호도 지어주고 내 법을 네가 없대도 피라 해가지고 망공스님 38살에 그 망공스님께 법을 전해주고 저 갑산으로 가가지고 비승비승으로
서재 접장록도 하면서 불교를 풀면서 그렇게 구한말 우리 국가 정세가 어려울 적에 거기서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무렵쯤에 지은 시 같아요. 제하는 말은 금음날 초하루 전날이니까 금음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음날에 제하종설이라고 우리 저 석굴암에서 큰 행사를 하죠. 경은스님은 갑산 가셔가지고 혼자 그렇게 계셨는데 그 이제는 통도사니 저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글도 지으시고 총림도 만들고 해가지고 선불법에 관하선불법을 피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어른입니다. 근데 막상 그 행장을 추적해 보면은 돌아가실 무렵에 첫달 금음날 노인네가 굉장히 애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도 애로운가 도인도 애로운가. 아, 그런데 나는 생각이 도 얘기하고 뭐 높은 소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노인네들이 자기 사생활 궁한 얘기 보고 싶은 얘기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실제 솔직하게 도 소리에 가깝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송나라 때 소동파하고 구양수가 그 당송 8대가 두 사람이지만 그 서간문을 이렇게 보면 900년 전 편지지만서도 귤이 먹고 싶다는 동 또 편지 내용 속에 보면은 폭쟁이가 많은데 폭쟁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동 이상 사람들은 소동파도 그렇고 구양수도 그렇고 전부 부처님 경전을 읽으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경전부터 다 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최고라고 모두 들어앉아 있으니까 용고기만 처먹으려고 그러고 돼지고기 맛을 모르니까 돼고기 고기 맛도 모르고 용고기 맛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서간문에 많이 나와. 그렇지만 문집에나 글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초기 우리 선생님이 아주 점잖은 선생님인데 남한테 이렇쿵저렇쿵 궁한 소리를 안 하는 어른인데 초기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말이 되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냥 닭똥 쌌지 무슨 그냥 꿀꿀거리는 돼지 옆집에서 막 새끼 낳지 감지르지 또 무슨 사람 죽고 결혼식 뭐 하면 돼지 큰 거 잡고 목을 칼로 찌르니까 목 터지는 소리가 나지 또 그냥 산에 등산하면 그냥 돼지들 왜 그렇게 많이 피우고 돼지를 또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새끼 베고 뭐 하는 게 왜 그렇게 포기 가시는지. 그리고 또 난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그런 꼴을 전혀 못 봤지요. 그 밥, 내가 병신이지. 그러니까, 아이, 점심 먹고 쉬질라고 이렇게 논두에 앉아있으면은 애를 하나 놔가지고 등에 업고 또 애를 하나 놔가지고 큰 애는 손에 이렇게 저 손잡고 어머니 가고 또 뱃속에도 또 애가 들어있고. 그걸 보면 이상해서 도망해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어떻게 저러냐 싶어가지고 그 서재들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아이 저기 왜 저런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웃고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공부를 좀 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눈에 걸비치는 게 많아가지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 삼랑진 부은암에 가지고 겨울을 지냈는데 그 부은암에는 몽산 노스님이 있어가지고 시를 잘해요. 시를 잘하는 그 노심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겨울에 시도 읽으면서 글을 읽는데 글이 선생이라 그러지만 또 나보다 더 짧아. 그 노인네가 하도 유명해서 내가 갔는데 몽산 노심이라고 자기는 30대까지 마을의 선비 세계에서 선생을 하다가 31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 이 구독 시의 회장도 하고 그런 어른인데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내가 막시 글을 지어보고 글을 같이 읽어보니까 자꾸 나하고 어긋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영감이 나한테 항복을 하더라니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구나. 30대 다 애웠던 글이 40년 놓아버리니까 다 지발길로 가버리고 이렇게 허무하다.
그런 얘기라는 게 글이라고 하는 건 자꾸 챙겨줘야 돼. 금강경도 그렇고 자꾸 반출하고 챙겨줘야지. 그래서 글 하는 사람을 귀라 그러잖아. 귀할겠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부라 그러고. 그렇지만 세상에는 돈이 먼저고 귀가 다음이기 때문에 부귀 그러지 귀부란 소리는 안 한단 말이야. 부귀 그러지 귀부란 소리는 안 해. 정주행이나 돈 많은 저 기업인들은 우리같이 학자도 개벌 듣기 부르잖아. 와서 무슨 소리 좀 해달라고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때거리부터 먼저 챙겨 먹어야 되니까 의식적이오니 지레이라 옷과 먹는 음식이 족한 후에 예의를 안다고. 그래서 내가 겨울에 그 상남진 부남이 있으면서 글이 이제 이 노장이 짧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다시 초벽으로 사람들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 답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 말이 그래. 이번 삼동에는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 민희가 가고 난 이 서재에는 맨 무릎 이렇게 얼고 추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또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 꼬시는 소리인데 내가 넘어간 거야. 싸지는 거 다시 초계로 갔어요. 그게 글을 잘하고 뭐 문장이고 뭐 도가 높고 법상에 가서 법문자로 그거보다도 그분의 인간성은 편지 서간문이라든가 평소에 얘기하는 그런 쪽에서 참으로 인간다운 사람 냄새 나오고 이렇게 묻어나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법상에 올라가서 위선 떨고 주장자 흔들고 이거 법문한 것은 그건 한 시간에 연습하면 돼요. 그거.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 삶은 위선이 될 수가 없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울고 싶고 외롭고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게 진솔한 부처님의 삶살이에요. 그 나는 항상 다정이 불심이라 정많은 것이 부처님이다. 돈 없고 가진 게 많고 뭐 방장 조실 뭐 해봐 인정물이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장차 우리 여천진스님도 통도사 방장스님 먼저 등장하는데 정이 좀 많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나. 다정이 불심이라. 근데 경은스님이 남한에서 그렇게 큰 스님, 굉장한 스님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살다가 저 갑산 간계 근데 가서 혼자 이렇게 서고 금은날 저녁 제아를 만나니까 애로우니까 시를 썽기라. 그 시 내용이다. 그러니까 도인도 무슨 외로움냐, 도인도 뭐가 그립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도인은 애로워야 돼. 부처님이 중생이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없으면 얼마나 애롭겠어요. 칸트가 철학이 없었으면 그 얼마나 애롭겠어요. 금방 나왔다가 자살해 죽지. 대 경은스님이 제아의 시를 이렇게 짓는데 이런 게 알고 보면 내가 볼 적에는 다 이게 반상학도라. 도인이란 상식 개념은 그리움도 없고 애로움도 없고 사람보다도 격이 높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인간적이고 더 사람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고 왜 70놈은 제자들이 많은 우리 초기 선생이 내가 뭐 무슨 내가 그렇다고 선비될 사람도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인데 겨울에 네가 없으니까 발이 얼고 무릎이 시렵고 왜 그러느냐. 나한테 와서 10년 산다고 그러더만 한두 달도 못 살고 가. 뭐 그런 소리 했다니까. 한번 봐요. 천서 암의 거의연 천가지 마음에서 우러난 애로움의 실마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두운 해포. 천서 암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천차 천갈래 만갈래의 애로움과 슬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명진당도 그런 게 많잖아. 말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한다고 다니면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아직 깨어내보지를 못해요. 이건 나 혼자만이 알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얘기들인데 모르지. 명진장이 내가 돼봐야 알고 내가 명진장이 돼봐야 알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이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지 마라. 사물에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물에 접근해라. 그렇잖아. 저녁 노을에 한쪽 발을 들고 모래백사장에서 꾹꾹꾹꾹 조는 학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학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학만이 그건 아는 거야. 그러면은 학하고 나와 관계를 잊어버리면은 바로 내가 학이고 학이 내가. 내가 학이라. 어머니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어머니 됐을 때 그 집안은 가와만사성이라. 엄마 따로 자식 따로 하니까 그게 불행한 거야. 세상에 다스린 것도 마찬가지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야. 나라와 자기 관계, 자기와 나라 관계, 나라와 세계 관계, 세계와 관계, 부분적인 거하고 전체적인 관계, 부분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인 것이 분석 저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것도 부분적인 것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소비에트 큰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사 아메라고 하는 것은 63살 먹은 열반 직전에 있는 갑산에서 경허선만이 아는 사실인데 왜 천사 마네가 인간 안능민이 이제 경허선 씨가 이렇게 오늘에 이렇게 와가지고 저번 달에 강의를 해주다 못하고 오늘에 이어진 지 큰 미니밖에도 몰라. 천사 아메 해원 스님의 속사 속 들어있는 그 천서 암에도 혜원 스님이 아마 얘기 안 해줬어. 여고 시대에 무슨 연애를 하고 짝사랑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고 출가한 얘기들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지만 저렇게 꽃이 질펀하게 피고 저 꽃 속에 나비가 날고 저녁에 휘영창 봄달이 저렇게 중천에 걸리면은 자기 혼자 앓고 있는 건 해원 스님밖에 없고 누구 알겠어? 그 부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 마음을 알려면 부처가 돼야 돼.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 가섭존자의 마음을 알려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가섭존자와 같이 한 모습이 돼야지. 비어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그건 보따리 싸가지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해버리는 게 그게 제일 편한 거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민과 모든 걸 다 해결이 돼? 안 돼, 그건. 답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모양 자체는 내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비지 못해서 그냥 우연히 무명으로 번뇌로 생긴 것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